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테크, 인문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책에는요, 제목 마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책이건 영화건 드라마건 간에 어디서 한번 히트한 그런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비슷하게 만들어서 새로 나온 책의 제목을 붙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쩌다 어른 같은 예능 프로그램이 처음에 히트라니까 어쩌다라는 말이 붙은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다른 제목을 따와서 제목을 지은 그런 책치고 오리지널을 이기고 오래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분명 제목 마케팅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작가님도 처음에는 이 제목은 마케팅팀이 정한 것이라고 명시해야 한다면서 출판사에서 제안한 제목 안에 마지못해 동의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책만큼은요, 오리지널 제목 못지않게 책이 히트했고요. 무엇보다 제목의 오리지널리티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온 제목이지만 마치 이 작품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리는 내용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쓰신 게 아닌가 작가님이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정지하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는요, 추앙한다는 말을 세간에 유행시킬 만큼 히트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흥행 여파로 이 책의 제목은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빨치산 출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3일 동안 있었던 장례식 풍경을 모티브로 쓴 이 책의 내용은요, 정말로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 평생 그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원망 가까운 심정으로 살아온 주인공이 비로소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족쇄를 풀게 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해방일지이기도 하지만 주인공인 아리의 해방일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소설은 특별하게 큰 갈등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갈등이 생기려면 갑자기 숨겨놓았던 자식이 턱 나타나서 저를 넙죽하고 아버지 하고 울다가 이제 재산 분할 싸움을 뭐 본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 정도일 텐데요. 일단 돌아가신 아버지는 젊었을 때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위장 자수를 해서 그 후에 감옥에 있었고요. 늙어서는 고향인 구례의 반내골에 자리를 잡고 쭉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숨겨놓은 자식이 있을 틈도 없었고요. 무엇보다 다툴 재산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대신에 자식 같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연좌제가 살아있는 과거의 대한민국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에게는 빨치산 전력으로 주인공의 앞길을 막은 그런 아버지에 불과했죠. 하지만 그 아버지는요,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포용하고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는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는 건데요. 그를 아버지로 여겼던 사람들이요. 여기에 그의 빨치산 시절 동료들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빨치산이 소탕되기 전 조직 재건을 위해 위장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그의 빨치산 시절 동료들은 오히려 배신자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장례식장에는 찾아와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교련 선생 출신에다가 이 교련이라는 건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군사 연습을 시켰어요. 가짜 총으로 총검술, 제식훈련 같은 것을 했었죠. 그 시간을 뒤에 보시는 바로 이런 장면인데 교련 시간이라고 했었거든요. 이 교련 선생 출신이요. 그리고 평생을 조선일보만 구독한 아버지의 친구가 있습니다. 박 선생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우파 성향인 거예요. 아버지는 대표적인 좌파잖아요. 빨치산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 둘은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싸워도 아유 그래도 사람은 그 사람이 제일 나 이러면서 서로 추켜세우는 좀 묘한 관계였던 거예요. 게다가 다 늙으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싸운다고 해봤자 투닥투닥 말싸움 몇 번인지라 그 싸움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거 마치 시트콤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장례식장에는요, 17살짜리인 아버지의 담배 친구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버지에게 목숨 빚이 있다는 사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좌파가 득세하던 시절에 순경이었는데 숨어있다가 아버지에게 걸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못 본 척 넘어가 준 그런 사람이에요. 주인공은요, 평생 원망 가까운 감정으로만 기억하던 아버지가 사실 어릴 때는 자신과 무척 친했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전해지는 아버지의 다양한 모습을 보며 새삼 아버지가 굉장히 다양한 면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은 사실 공산주의라기보다는요,
민중들이 모두 즐겁게 평화롭게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고 사는 그런 공동체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세상을 적어도 자기가 손 닿는 범위 안에서는 실천하시면서 사신 거죠. 자기도 어려우면서 사람들 일에 나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보증도 서주고 그러다가 떼먹히기도 많이 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베푼 은혜들이 대부분은 보답보다는 대신으로 돌아오는 예들이 많았는데요. 아휴,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그랬겠어? 라는 말로 퉁치고 넘어가기도 자주 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요, 아버지는 누가 등쳐먹는 호구가 아니라 자원한 호구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한자리에 앉아있는 그 풍경을 이 소설은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있는 것인데요.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주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해방일지인 것이죠. 적어도 아버지는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직접 실천하다가 돌아가신 것이고 그 노력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있는 하나의 해방 풍경으로 남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좌파 활동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된 작은 아버지는요, 평생을 아버지와 의절하고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끝까지 과연 작은 아버지와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하나의 기둥 줄거리로 등장을 합니다. 이 작품이 지금도 계속 서점가에서 잘 팔리고 있는 작품인 만큼 적어도 이 정도의 의문점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책을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요, 이 작품의 제목이 아버지 해방일지다 라는 것만 힌트로 살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주인공은요, 3일간의 장례식을 지내며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극히 일부였음을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자신을 기억해준 사람들보다 이렇게 딸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결국 감정적인 화해를 해주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 같네요. 딸도 아버지도 마음의 해방을 받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정재하 작가님의 아버지의 해방일지였습니다. 이 책 주인공 이름이 아리인데요. 빨치산 시절 아버지의 활동 무대인 백아산과 지리산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기 작가님 이름인 지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의 내용은요, 작가님의 실제 경험으로 구성된 거예요. 경험에 약간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소설이 된 것이죠. 그러니만큼 인물들도 생동감이 있고요, 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경쾌하지만 가볍지는 않아서 더더욱 인상 깊게 남는 소설이었습니다. 시한책방이 추구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경쾌하지만 가볍지는 않은 리뷰.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죠? 감사합니다.